설명절에 딱히 뭐 즐거운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뭐 설명절이든 아니든 간에 또할 말은 해야 되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한국이 쇠락하는 어떤 구조적 이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한국은 선진국. 한국은 선진국이다.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트 그러나 쇠락한 곳 있다. 그리고 엔드. 멈출 수 없다. 에이?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지금 쇠락하고 있고 현재 쇠락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멈출 수 없다는 거. 앞으로도 멈출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이란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라는 것도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한국이 선진국이다 아니다. 일단 저는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선진국 맞죠? 뭐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이 지금 쇠락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볼까요? OECD의 발표,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OECD의 진단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Executive Summary 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둔 문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요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대충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 있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크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한국보다 낮은 청년 실업 문제가 10만 국가는 이태리 하나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서 특히 보시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그냥 빈곤율 자체만 보면은 파버티 레이트만 보면은 한국은 일본보다도 오히려 평균적인 빈곤율은 낮아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층 인구 소득 순위 뭐뭐10% 이하 하위 뭐10% 20% 이하 인구가 일본보다도 더 적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득 평준화가 좀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그 외에도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과 뭐 일본의 어떤 이코노믹 뭐 GDP 그로스 같은 뭐까지 그로스 2023년 공식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본 걸로 2022년 중순에 2.5%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예요. 예상치를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거고 조만간 0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지금쯤 0으로 내려왔을 걸. 0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2023년 IMF가 보는 관측 보시면 중국이고 그리고 미국이고 한국이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죠? 2022년보다 또 2023년이 더 못한 수준으로 돼 있죠.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비교해 볼 만한데 그 내용이 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비교된 것 데이터 어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쭉 여기 한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정체된 상황입니다. 정체된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전에 한국의 실질 그 뭐예요? PPP라 그래야 되나? 실질 구매량은 2018년 2019년경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 데이터가 지금 안 보이죠. 그 이후 데이터가 놀랍게도 한국이 다시 일본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어디쯤 있나요? 없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사우스 코리아이고, PMI이고, 요거 볼까요? 코리아 여기 있죠. 노란선이고, 일본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경에, 아, 이건 2008년, 그 이전이네요. Total Fertility Rate입니다. 수명하고 관련, 건강 수명 문제네. 경제 분야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일본보다도 한국이 오히려 더, 더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좀몇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또 멈출 수 없다, 이 추세. 이 추세는, 현재의 쇠락 추세. 일본보다, 경기 침체 30년,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침체하는 상황. 현재 그래요. 2024년, 2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는 일본보다도 더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자, 그래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체제 비용. 체제 비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트의 정말. 엘리트가 사라져버린 문제. 세 번째는 국제 질서의 변화. 들어가고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몇 가지 다섯 가지까지 쭉 정리해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체제 비용을 얘기를 하죠. 체제 비용이 일단 시장 경제가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합시다. 시장 경제란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혹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다른 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 이 가치는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고, 소비한 다음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람이 소비를 하고, 사람이 상품을 생산하고, 사람이 상품을 생산. 사람이 상품을 소비해요. 사람이 소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소비를 동력으로 해서 다시 사람이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사람이 소비, 사람이 소비.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이게 시장 경제,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상품이 있다. 그러면 100만큼의 상품을 소비를 합니다. 소비. 소비한 다음에 그 소비를 발판으로 110만큼 만들어내고, 다시 이걸 소비하고, 다시 이것을 120으로 만들어내고, 다시 소비하고, 다시 또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게 경제이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10% 성장을 했고, 다시 뭐한9% 성장을 했고, 또 이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품들을 소비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그죠? 그게 경제성장이고, 지금 있는 상품을 소비해서 그보다 덜 생산하는 것. 그게 경제의 경기 하락, 경제가 쇠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쇠락한다. 한국 경제가 쇠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경제가 쇠락한다. 쇠락한다는 말은 한국에 일단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을 한국이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한 다음에 기존의 현재의 상품보다도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비한다, 절약한단 말이에요. 또 소비하죠. 그리고 또 상품을 생산하는데 또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큼 상품 있으면 소비해서 이걸 이제 90밖에 생산을 하지 않고 90을 소비해서 이제 80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 나라가 쇠락해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은 100만큼 있는데 이거 소비해서 100을 만들고 또 하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 지속되는 거. 남들 다 성장할 때 나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이걸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이 상황이 될 거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고 한국은 이보다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은 100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98.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95가 되고 또그 다음에는 90이 되고 80이 되고 70이 되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 더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면은 가치를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소비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돈이라는 게 끼어들어요. 화폐 시스템. 화폐 시스템. 화폐 시스템이 누가 얼마나 소비를 할지를 결정하는 누가 얼마나 소비할지를 결정. 그죠? 또다시 화폐 시스템이 들어서 또다시 누가 얼마나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의 역할은 각자가 소비할 양을 결정하는 거.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화폐 시스템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의 구조. 경제 순환 메커니즘인데 요거까지는 뭐 다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려운 내용도 없는데. 예. 자, 상품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가 있던 혹은 뭐 붕어빵이 있던 뭐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뭐 컴퓨터가 있던. 요걸 이런 상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상품을 생산하는데 상품을 생산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생산 과정 프로세스 상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어떤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있고 다음에는 공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진행되는 프로세스 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제조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공장 밖에서 진행되는 것을 요걸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표현해요. 산업이고.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아마 25-26% 정도 될 거예요. 26% 정도 전후가 될 거고 서비스 산업은 대략 뭐 70%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품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사람들의 수 사람들의 손은 공장 안과 공장 밖이 2대 1 정도 비율이란 말이죠. 공장 1대 2 정도 되겠네. 그죠? 공장 안에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만큼 공장 밖에서 두 사람이 손이 가야지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 공장 밖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산업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3차 산업 중에서 뭐 교통 물류라든가 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또 식량 뭐 식사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통신도 있고 그죠? 금융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장 밖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부 기능도 있죠. 그죠? 요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공장 안에서 한 명이 일을 하고 공장에서 한 명 일을 하고 공장 밖에서 두 명이 일을 하는 1대 2라고 한다면 한국은 2.3명 정도 되겠네요. 왜냐니까 제조업이 GDP의 26%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70%라고 한다면 2.2명 정도 공장 밖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공장 밖에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공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하나의 가격은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니까 공장 안에 있는 한 명의 공장 1명의 인건비 플러스 공장 밖 2.2명의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말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인건비는 국가별로도 더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한국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높고 그리고 미국, 프랑스는 한국보다 또 인건비가 높죠. 그래서 인건비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한 대의 가격은 노동력이라고 표현하죠. 노동력이고 2.2명의 노동력이 합쳐진 게 이제 한 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간단하죠. 뭐 어려울 거 뭐 있나요? 붕어빵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뭐 각국이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보자. 세 나라에 비교했는데 자동차 생산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 세 나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일단 철이 필요하겠죠. 쇠가 있어야지 차를 만들 것이고 에너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람도 필요하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단 철 에너지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기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나요? 뭐, 이것만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어쨌거나 있는데. 철의 가격, 철의 가격, 국제 가격입니다. 에너지의 국제 가격. 그리고 사람의 생산성은 모두 동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나 미국 사람 한 명이나, 노동 생산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뭐 다를 이유가 없죠. 뭐 다를 이유가 있나요? 일본인이 하루에 굽는 붕어빵의 숫자나 한국 사람이 굽는 붕어빵의 숫자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 노동의 생산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에너지나 철의 가격은 국제, 이거 뭐 자원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똑같죠. 한국이라고 해서 뭐 중국보다 철을 좀더 싸게, 철광석을 더 싸게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왜 자동차 가격이 서로 다르냐는 거죠. 생산 비용. 그러니까 한중미 세 나라의 자동차 생산 원가가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원의 가격도 같고 사람의 생산성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가 다르다. 생산 비용이 다르다. 다르다. 고 하면은 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 다른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디냐. 한중미가 서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르다. 혹은 이번 뭐 부동산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임대료가 다르다. 부동산 가격이 다르니까 이걸 임대료가 다르다.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 자동차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재화인 자동차나 집이나 뭐 빵이나 뭐 식용유나 설탕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상품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인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다른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자동차 한 대의 가격 혹은 생산 비용은, 한국의 경우, 요렇게 되는데, 그죠? 공장에서 한 명, 공장 밖에서 2.2명 이렇게 되는데 중국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중국은 한 명이고 공장 밖에서 1.2명이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미국은 공장 내에서 한 명이고 공장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3.2명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니까 공장 안에서의 노동력의 숫자는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장 내부에서의 노동력 투입은 각국이 비슷합니다. 각국이 비슷. 왜 비슷하냐니까, 그 이유는 뭐냐니까, 모든 국가, 모든 공장,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공정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공장은 모두 최적의 생산 프로세스를 향해 고군분투합니다. 공장에 가보면 다막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원가 절감, 뭐 3S, 뭐 간반, 뭐 별의별 걸또다 적어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됩니다. 평준화. 개별 기업에만 따지고 보면은 다 생산성은 평준화, 이미 평준화가 다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공장 내부의 노동력 투입은 각국이 다 비슷한 겁니다. 투입량이라고 해야 되니까, 투입량.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공장 내에서 미국은 10명이고, 한국은 뭐 15명이고, 중국은 20명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다 비슷합니다. 이미 자동화 수준도 비슷하고, 생산 프로세스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서로가 서로를 뺏기니까 다 비슷하게 되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니까, 개별 기업이 제어할 수 없는 공장 밖에서의
의 노동력 투입 양이 서로 다른. 공장 밖에서의 노동력 투입 양.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 국가 각국의 자동차 생산 원가, 생산 비용이 다른 이유는 공장 내부 문제도 아니고 임금비가 비싸서도 아니고 땅값이 비싸서도 아니고 건물 비용이 비싸서도 아니고 공장 밖에서의 노동력 투입량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그 결과가 임금비가 다르고 그리고 땅값이 다르고 생활물가가 다르고 물가가 다르 등등등등 이건 다 결과예요. 결과. 결과. 그리고 원인은 이게 원인 어떤 의미인지 뭐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중일 각국의 어떤 붕어빵을 만드는 가격 붕어빵 가격이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이 한국은 1,000원이고 프랑스 파리 가니까 한 마리 2,000원 받고 중국 가니까 한 마리 500원 받더라. 그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그 붕어빵 빵이 어떤 나라에서는 500원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1,000원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2,000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붕어빵을 만드는 거는 밀가루하고 그리고 팥하고 그리고 노동력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에너지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전 세계가 동일하나요? 전 세계가 동일. 그러니까 밀가루의 국제 시세도 같고 팥의 국제 시세도 같고 에너지의 국제 뭐 원유 뭐 어디 뭐 배럴당 얼마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노동 생산성. 이제 노동력 있거든.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도 다 동일합니다. 한국 사람이 붕어빵 하루에 10개를 구우면은 일본 사람도 10개고 중국 사람도 10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점은 다른 거는 이거 외에 다른 데서 원인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밀가루나 팥이나 노동력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공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에 있다는 거죠. 그죠? 공장 밖에 있는 것은 공장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내부의 비용은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 지어 짰어. 그죠? 마른 행주도 지어 짰어. 원가를 절약을 할 수 있지만 공장 밖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용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실제 정부 비용.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비용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서 인지를 하나 사더라도 그 인지 비용이 몽땅 다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원가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뭐 시청에서 뭐 등본을 하나 떼거나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하나 발급받더라도 그 비용이 다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그걸 3차 산업. 요 비용입니다. 요 비용이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서비스 산업이라 그러면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서비스 산업이 뭐가 있나요? 뭐 교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 또 물류도 있고 뭐 숙박도 있고 그리고 요식 식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차 유통도 있고 등등이에요. 이런 데서 비용 요 비용 요 비용들 중에서도 금융도 있네. 금융도 빼먹을 수가 없네. 금융. 요 비용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 생각하는 거는 붕어빵 가격이 어디가 500원이고 어디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고 한국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중국이 500원이고 한국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쇠락하는 구조적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구조적 이유.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됩니다. 필연적으로 제가 필연적 쇠락하는 필연적 이유라고 할까요? 쇠락하는 필연적 이유.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하려면 일단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 공장 안에는 사람이 갖고 공장 밖에서 공장 밖에서 공장 밖입니다. 공장 밖에서 붕어빵을 만드는데 중국은 한 명이 투입되고 한국은 세 명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안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한국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이 왜 더 많으냐는 거죠. 왜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적은 노동력, 그리고 상품이 생산하는 데는 가정력,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상품 가정, 상품 생산은 자원과 노동력의 투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합치는 건데 이 노동력만 딱 떼서 보죠. 노동력은 공장 내부 노동력이 있고 공장 외부 노동력이 있어요. 그죠? 공장 내부 노동력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원도 다 똑같아요. 그럼 다른 거는 공장 외부 노동력만 다른 겁니다. 공장 외부 노동력이 다른데 공장 외부 노동력을 구성하는 것은 이 서비스 산업인데 첫 번째는 원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상품에 이전되는 노동 있고 두 번째 노동은 노동이지만 그죠? 노동은 노동이지만 가치가 상품에 이전되지 않고 증발하는 노동 있고 세 번째는 아예 불로소득이에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그 가치가 상품에 이전되는 노동들 공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그죠? 이거는 또 중국과 한국이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붕어빵 한 마리가 가격에서 중국이 500원, 한국이 1000원이라 그러면은 한국이 1000원은 500원 더하기 500원이잖아요. 500원 더하기 500원. 그죠? 그 중에서 이 500원 부분 있죠. 이 중국 같은 500원.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원과 그 가치가 상품에 이전되는 외부 노동. 공장 내부 노동. 공장 외부 노동. 공장 외부 노동은 다시 그 가치가 상품에 이전되는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에요. 다른 점, 이 부분이죠. 다른 부분. 이 다른 500원을 색깔을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볼까요?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뭐냐니까. 그 부분은 2번과 3번. 그죠? 이 부분 있죠? 요건 좀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자원과 그리고 공장 내부 노동과 그 가치가 상품으로 이전되는 노동의 양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렇죠? 이 부분 같단 말이에요. 중국과 한국은 둘 다 자원의 비용, 공장 내부 노동의 비용, 그리고 그 가치가 상품이 이전되는 외부 노동, 공장 외부 노동. 요거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가 동일한 거죠. 그죠? 요걸 또 정리해 볼까요? 요걸 A라 그럴까요? A. 요거는 B. C.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붕어빵의 생산 비용에서, 생산 원가에서 A, B, C는 동일. A, B, C는 동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A, B, C의 합계가 가장 작은 국가. A, B, C의 합계가 가장 낮은 국가의 붕어빵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이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거죠. 시장을 제패. 세계의 붕어빵 시장. 붕어빵 시장을 제패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은 승자 독식이란 말이에요. 승자 독식이니까 1등만 살아남고 1등은 번창하고 2등 이하는 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불행히도 이 2등 이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파란 부분이 뭐냐니까 노동은 노동이지만 이전되지 않고 증발하는 노동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로소득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안 보자는 겁니다. 노동은 노동이지만 이전되지 않고 증발하는 노동 그리고 불로소득
요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다 지우고, 2번. 2번은, 그러니까, 가치가 이전되지 않는, 상품으로 이전되지 않는 노동. 그 가치가 상품으로 이전되지 않는 노동이고, 이건, 이른바 비효율적 노동. 불료 노동. 불필요한 노동. 무슨 말이냐니까,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를 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 발급받아서 구매하죠. 구매한 다음에 요걸 서류, 저번에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주 제주지방법원에 갔었는데, 제주지방법원 가니까 서류 하나 떼려고 그러니까 인지를 사오래요. 인지를 사러 갔죠. 사러 갔는데 인지 사는 데서 카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된대요. 그래서 현금,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ATM기를 찾아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그걸로 인지를 사서 서류 발급 받는데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서류를 떼서 그것을 시청에다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어. 그런 다음에 시청에 제출. 시청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게서 부동산 등기부 뭐 관련되는 무슨 법원의 판결 관련 서류. 서류를 떼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시청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미 저기 개입되어 있는 인원들, 그죠? 이 3차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정부는 3차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에 들어왔는데, 3차 산업에서 여기서 지금 개입되어 있는 노동력이 뭐가 개입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빼더라도, 인지를 판매하고 어쩌고 하는 인원 있을 것이고, 인지 판매 부서가 있고, 의 인원이 있고, 다음에 서류 발급 부서의 인원이 있고, 다음에 시청에 관련 부서의 인원이 있고, 요 비용들이 몽땅 다 어디 들어가냐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붕어빵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컴퓨터나 신발이나 여기에 몽땅 다 원가로 참여하는 거. 그죠? 한국산 제품의 원가에 반영. 원가에 반영. 되는 건데, 만약에 요 파트를, 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법원에서 그냥 시청으로 전자메일, 전자문서로 전달 해버리면은 이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그 투입됐던 노동력이 살아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산 원가 제품이 원가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 노동입니다. 불필요한 노동입니다. 일은 하지만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노동. 체제의 비효율성, 체제의 비효율, 표율, 체제라고 하면 제도, 법, 관습, 관행의 비효율에 기인한 불필요한 프로세스, 혹은 노동과정, 그죠? 요게 2번 항입니다. 요런 그 가치가 상품으로 이전되지 않는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그 법원의 인지를 발급받고 어쩌고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런 절차 없이도 그 일을 필요한 어떤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불로소득하는 경우죠. 불로소득은 뭐냐니까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행이고 정권이고 그리고 보험도 있고 부동산. 부동산도 금융에 들어가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 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 좀 전에 500원 붕어빵이 1,000원인데 그 중에서 500원 한국산 붕어빵과 중국산 붕어빵의 가격 차이가 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500원은 바로 2항과 3항의 합계입니다. 2-3. 그러니까 상품이 가치로 이전, 그 가치가 상품으로 이전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노동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분배를 받아가는 경우. 그죠? 불로소득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불로소득이죠. 그럼에도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거는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고, 이건 아예 일을 하지 않고 분배를 가져가는 목이죠. 이게 500원입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이제 필연적 이유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는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개혁. 이번 항은 개혁을 통해서, 이 항에 그러니까 불효노동, 노동은 개혁으로, 사회개혁이라고 그러나요? 체제개혁으로 비용절감 이럴 수가 있죠. 3항은 어떻게 되나요? 3항의 불로소득 부분은 개혁이 아니라 이거는 혁명으로만 가는 겁니다. 혁명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죠? 토지 국유화.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 라든가, 금융 국유화. 등등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건 둘 다 한국에서 불가능해요. 개혁도 불가능하고, 혁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절약하는 필연적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한 거죠.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전혀.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필연적 이유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게 그럼 어떻게 해서 불로소득 부분인데, 불로소득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개혁으로 불려노동 파트. 요거는 제가 대략 감으로 얘기하는 생각하는 건데, 3차 서비스 산업, 3차 혹은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에 제가 보기에 대략 70% 정도는 불효노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융 인증서라든지 뭐 공동 인증서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시청이나 도청 같은 거 불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불효노동입니다. 그리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유통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불효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70%가 서비스 산업이고, 우리나라 GDP를 대략 3000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2000조 정도가 매년 2000조의 70%니까 2, 7, 14. 매년 1400조 원 정도, 1500조 정도죠. 1500조 정도 전후는 쓸데없는 비용. 아무짝에도 아무런 경제적, 아무런이 맞나요? 이렇게 말했다. 아무런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효노동. 그것도 뭐 좋게 봐서 70%지, 잘하면 90%까지는 갈 것 같아요. 70에서 90%가 불효노동이 되는 거죠. 이 1500조, 매년 1500조 정도가 뭐냐니까 붕어빵 500원과 1000원의 차액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차액 중에 전부는 아니죠. 그 중에서 일부가 1500조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니까, 나머지는 요 부분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 3항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죠. 땅값입니다. 땅값, 땅이라든가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거예요.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것들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여기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500원의 차익. 500원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500원, 붕어빵, 중국 붕어빵과 한국 붕어빵 간의 가격 차이 500원 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요거예요. 부동산의 자산 가격인데, 이게 뭐냐니까, 땅값이 오른다. 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통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 결정하는 게 돈이에요. 그런 다음에 소비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 돈을 통해서 소비를 하죠. 돈을 통해서 누가 얼마를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상품이 뭐 100개가 있다고 합시다. 100개의 상품이 서로 다른 상품이 있고, 그리고 화폐, 돈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이 다 100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뭐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 하나의 가격이 1원이라고 하면은 1대1이에요, 서로. 1대1. 1대1의 교환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이제 10원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몇 명이라 그럴까요? 인구는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명. 10명의 우리나라 총 인구가 10명이에요. 그리고 각자 10원씩 가지고 있어요. 각자 10원씩 가지고 있어서 각자 10개씩 소비를. 자, 이 상황인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가격. 혹은 뭐 주식 가격의 상승,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등등이에요. 요런 자산, 이른바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각자 10원씩 생긴 것이 아니라 분배의 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는 20원을 가지게 되고, 일부는 이제 5원이나 뭐 7원 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분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걸로 전체 상품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소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일부 2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5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소비량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건 똑같고, 자동차도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집도 한 채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는 자기가 소비해야 될밥 하루 세 끼를 충족하는데 이돈 5원으로도 빠듯하고, 이 1분 어떻게 되나요? 하루 세끼 먹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 남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남는 돈. 이 사람도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냐니까 이 일부, 그러니까 2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원을 가진 매우 부유한 일부죠. 일부는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는 동일하죠. 근데 돈이 남죠. 남는 돈한 15원이 남더라. 15원 남는 돈으로 뭐라니 하니까 여러분 봐 사치재나 고가의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그죠? 그럼 사치재나 고가의 상품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를 사겠다. 나는 포르쉐를 산다. 포르쉐 카레라를 사겠다. 카레. 그것도 그냥 포에스. 포일 드라이브로 사겠다. 이게 한 2억 5천 정도 하나요? 2, 3억 정도 할 거예요. 2, 3억짜리 포르쉐를 산단 말입니다. 남는 사람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고가의 상품들은 이것도 상품의 가격과 생산 권역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품 가격이 비쌀수록 멀리서 사가지고 오게 돼요. 해당 공동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 그 상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제학적으로 필연적이에요. 비싸면 비쌀수록 그래. 항공기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선을 살라 그런다 그러면 더 멀리 가야 돼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상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점점 더 멀리 가서 구해야 좋아야 되죠? 그러면 그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공동체에서 순환되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상품이 100만큼 있으면은 돈이 100만큼 있고, 그런 다음에 누가 얼마나 소비할지 결정한 다음에 100만큼 소비를 하고, 새로운 상품 110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100 중에서 일부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도 90만 소비하게 되고 새로운 상품도 95만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일부는 고가의 사치재 포르쉐 카레라 포에스를 구매를 해서 탈수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삶이 더 핍박해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오를수록 그럴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다수.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좋죠. 일부는 아주 뭐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고, 요트도 사고, 이제 비행기도 사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누군가가 자가용 비행기를 한대 사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그 공동체에서 생산하던 재화의 상당 부분이 딴 데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대략적인 감은 오죠. 요것도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하면은 또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땅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 상승, 요 부분이 차지하는 거. 이 가격이 이렇게 자산 가격 상승하게 되면 붕어빵 가격에도 상승으로 그대로 또 전달이 되는데, 붕어빵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500원 하던 붕어빵이 600원 하고, 600원 하던 게 700원 하고, 이렇게 또 전달이 돼요. 이건 또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이 500원에 붕어빵을 생산하고, 한국도 500원에 생산하려면은, 그러려면은 두 가지. 첫 번째,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는 계획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불로소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 이자 비용, 금융의 이자 소득이죠. 금융의 이자 소득. 요건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금융의 이자 소득으로 이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해서 그 이자를 받아가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금융 테크라 그러나요? 금융 테크,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 채권, 파생, 선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결국은 몽땅 다 붕어빵 가격의 향상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금융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파생, 선물 등등의 이익, 소득, 내가 이번에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 혹은 증권사가 뭘 해서 파생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거나, 혹은 뭐 모기짐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사회가 생산하는 상품 가격에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과 주식, 채권, 파생, 선물 등의 가격이 해당 국가의 상품 가격으로 이전되는 메커니즘을 좀더좀 자세하게 좀더어좀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두 가지 항목, 그러니까 불료노동과 불로소득, 이두 가지가 상품 가격에 이전될 수밖에 없고, 그 이전되는 요 메커니즘을 한국의 헌법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한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 한국과 같은 부동산 문제나 금융 부동산 문제 와, 그리고 어떤 금융산업의 어떤 기생적 속성.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생산업이에요. 그리고 금융은 산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업이 아니에요. 금융은 그냥 기생이에요, 그냥. 이게 왜 금융이 기생적인지, 그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